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일까지 마음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수시고사 등 대입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진학 지도교사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이 끝나고 성적 발표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수험생들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대학별 고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채점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파악한 뒤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경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해 수험생들은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를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제 성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좀 전략적일지 이제 아마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차차 고민해 갈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 보고 이제 대학별 고사를 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진학 담당 교사들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대학별 고사는 대부분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이전에 실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채점 결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는 물론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까지 학생들과의 상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학급에서 가채점을 열심히 하고 있고, 최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상담을 해서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도 좀 결정해주고, 또 이후에 정시 가능성, 지원 가능성을 좀 같이 좀 가늠해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대입은 이른바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고 의대 모집 정원도 대폭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습니다. 수능 후첫 주말부터 주요 대학들의 논술과 구술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시와 수시 지원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